그죠? 자는 조이 불강하시며 익불석숙이러시다. 공자께서는 조이 불강. 이 조자는 낙시지랄 조자예요. 근데 조, 그 다음에 밑에는 강, 이렇게 되는 거죠. 강은 그물을 치는데, 냇물이나 강을 완전히 그냥 딱 막아서, 고기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 끌어 막는 그물을 치는 게 강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조하되 강은 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직역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낚시질은 하시되, 그물을 이렇게 건너쳐서 고기를 싹쓸이 잡지는 않더라 이거죠. 또 익불석숙 이러시다. 익자는 주살, 작살 이렇게 하는데 주살이라고 하지요. 그 화살에다가 끈을 매가지고 쏴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숙자는 잠잘 숙자니까 그 주살질해서 새는 잡기는 하지만 잠자고 있는 새 뒷공문이 다 되고 활을 쏘는 일은 없더라 이거죠. 물고기들도 낚시질 한다는 것은 도망갈 길을 다 열어주고 정말로 그 욕심이 많은 고기만 잡히는 거잖아요. 그것만 잡고 또 새를 잡아도 날아가는 새한테 화살을 쏠 정도로 활을 잘 쐈다는 의미도 되고 강은 이 대승으로 총망하여 전류의 어자야라. 이 강이라는 이것은 그물이라 했죠 아까? 강은 대승으로 승자는 높은 승자인데 큰 끈으로써 총망하여 그물에 묶어서 그물에 연결해서 전류의 어자야라. 절자는 끊을 절자인데 흐름을 끊으면서 고기를 잡는 거래요. 뭐예요? 강물 전체를 다 그물을 쳐버리는 거지. 그죠? 바닥까지 고기가 빠져나갈 틈이 없게. 근데 지금도 이런 그물을, 그물질을 하지요? 바다에서 싹쓸이 하는 그물이 있지요? 그걸 뭐, 트롤선이라던가, 뭔 선이라던가. 아주 바다 밑바닥까지 싹, 한 번에 싹 긁어서 작은 고기, 큰 고기 한 번에 싹 잡는 거. 그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 잡을 고기가 없잖아. 그 전류의 어자라는 게 이해가 되셨죠? 강을 끊어서 막으면서 어자는 삼수변이 붙어있으면 고기 잡을 어자지요. 없으면 고기 어자고 익은 아까 주살질 한다고 했는데 익이라는 것은 이 생사로 계시이 사야라. 이 생사라는 게 뭐예요? 왜 실타래를 처음에 실을 뽑잖아요. 그 실을 생사라 그래. 그 생사로서 계시이 화살에 매여서 쏘는 것. 주살이라고 하고 작살이라고 하는데 작살은 물속에서 쓰는 거고 밖에서는 주살이라고 그래요. 숙은 숙조라. 이 숙이라는 것은 잘숙자니까 여기서 숙이라는 말은 자는 새를 말한다 이거지. 자는 새. 홍씨왈 공자 소 빈천하야. 홍씨가 말하기를 공자께서는 소 밑에 거성 이렇게 써있지요. 이럴 때 소자는 젊어서 젊을 소자예요. 젊어서는 빈천하여. 빈은 가난 빈자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천은 지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빈부라고 하지요. 빈의 반대는 부. 천의 반대는 뭐야? 뭔가요? 귀지요. 귀. 귀천 이렇게 하지요. 귀는 관직이 높은 사람을 귀라 하고 천은 관직이 낮은 사람을 천이라 그래요. 위 양여제에 여기 양자도 양자 써놓고 뭐라고 쓰냐면 병거성 이렇게 써있지요. 그렇죠? 이럴 때 윗자도 거성이고 양자도 거성으로 쓰였다 그런 얘기인데 이 거성으로 쓰일 때 윗자는 할 윗자가 아니라 위할 윗자예요. 위할 위. 양자도 이게 기를 양자라고 할 때는 그냥 기를 양으로 되는데 여기서는 봉양할 양자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양이라는 것은 봉양을 위해서.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여자가 있는데 여제 이렇게 될때 양여제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여자는 이게 더블 여자인데 여기서는 뭐뭐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양과 제사를 위하여 그렇게 되는 거죠? 봉양이라는 것은 부모님께 이게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님들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봉양과 제사를 위할 적에 혹 부득이 조익하시니 혹은 부득이라는 세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끝에 이 자가 그칠 이, 그만둘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득자는 뭐뭐 할수 있다 그랬지요. 부득은 뭐뭐 할수 없다. 그럼 뭐예요? 마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칠 수 없어서, 그만둘 수 없어서 그게 부득이지요. 부득이 조익하시니 이게 마지 못해서 낚시질도 하고 그죠? 주살질도 하셨으니 여 납각이 시하라. 아, 엽각이 시하라. 이 엽각이라는 것은 엽자는 사냥할 엽자예요. 사냥 짐승을 잡는 것. 그리고 각자는 이게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오면은 죽 잡은 그 짐승들 이렇게 나열해 놓고 누가 많은 걸 잡았나, 누가 큰걸 잡았나, 누가 활을 잘 쐈나 이거를 비교하고 하는 자리가 있대요. 품평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엽각이라고 그래요. 즉 사냥해서 얻어온 그 잡아온 그 짐승들을 나열해 놓고 품평이 같은 걸 하는 것을 엽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엽각을 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볼때 공자님도 분명히 뭔가 사냥을 하셨다. 그 증거가 된다 그 말이죠. 즉 여엽각이 시하라. 즉 엽각 같은 것이 시하라. 이것이다. 이것이라는 게 뭐요? 이 예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나, 연이라는 그러나죠? 그러나, 진물 취지와, 다할 진짜 물건 물자, 물건을 다 취하는 것과, 그리고 그 밑에 잔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전류의 어, 이렇게 돼 있지요? 강을 끊어 막아서 싹 잡아버리는 것이 진물 취지지요. 그것과 출기불의. 여기는 석숙이라고 써있죠. 뭐예요? 그 뜻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 그죠? 출기불의라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은. 즉, 불의에 갑자기 급습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역불위하시니 또한 하지 않으셨으니. 차 각연 인인지 본심이라. 여기에서 각연 한번 보죠. 볼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요. 그럼 뭐요? 인인지 본심, 어진 사람의 본 마음을 볼 수가 있도다. 끝에 있는 의자는 뭐뭐 하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꼭뭘 아셨으면 좋냐면 그 진물 취지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출기불의 이두 가지 개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물여차하니 그렇게 돼 있지요? 대물여차가 뭐예요? 대자는 대할 때, 응? 대우할 때, 그죠? 그러니까 물건을 대할 때 여차하니 이와 같았으니 여기 물건이라는 것은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이지요. 그랬으니 대인을 가지요. 사람 대접한, 대접할 대자네, 그죠? 사람 대접한 것을 가히 알 수가 있고. 저런 하찮은 물고기나, 하찮은 새나, 이런 짐승, 동물, 물고기, 이런 것들도 싹쓸이 하지 않고, 응? 뜻하지 않을 때 잡지 않을 정도면, 하물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떠하셨겠는가. 그죠? 소자여차하니 거기 이어지고 있죠. 작은 것 이럴 때 자자는 겉자자로 해석합니다. 작은 것이 여차하니 이와 같으니 대자를 가지라.
큰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도다. 무슨 일인가요? 작은 일 하나 할 때도 이런데 큰일 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큰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죠? 응? 무슨 일일까요? 큰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 사람의 일로서 가장 큰 일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그래서 가장 큰일 중에 우리 큰일 치렀다고 하는데 큰일 중에 최고는 상례입니다. 상례. 돌아가실 때. 그치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조금 이제 크다 보면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관혼상제 이렇게 말하잖아. 이걸 사례라고 그래. 네 가지 예. 근데 요즘은 관례라는 게 없어졌어요. 관례가. 관례가 바로 뭐냐면 성인식이거든요. 성인식. 보세요. 자는 조이 불강하시며 익불석 숙이러시다. 강은 이태승으로 총망하야 전유의 어자야람. 익은 이생사로 계시사야라. 수군 숙조람. 홍시발 공자의 소빈천하야. 위양여제의 호부득이 조익하시님 여엽가기시야람. 연이나 진물취지와 출기부르이는 역불위하시니 자가견인인지 본심의람. 대물여차하니 대인을 가지요. 소자여차하니 대자를 가지람.